네, 지금부터는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함수를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문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함수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R 프로그램을 훨씬 잘하게 돼서 흔히 말하는 코딩을 하다 보면,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하는 그 코드를 여러 번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코드를 통째로 그냥 복사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입력되는 숫자나 아니면은 그 아규먼트들만 조금씩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앞에서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코드를 뒤에 있는 데서 또 뒤에 코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바로 사실은 그때가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 일단은 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문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작업은 입력 값들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를 반복해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고 그때 함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함수를 만드는 문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함수의 이름을 주고 함수를 만들려면 이제 할당을 하겠다라는 equal 사인을 쓰시고 그러고 나서 function이라고 하는 명령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argument, 함수가 어떤 argument들을 받는지 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고, 이걸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우리가 루프라든지 조건문을 만들 때랑 똑같이 중괄호를 쓰시고, 여기에 이 함수가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이 하라고 지시할 일들이 여기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이 중괄호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이제 body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body에 실제로 우리가 함수가 해야 할 일들이 설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한번 함수를 하나 먼저 만들어 볼까요? 네. 우리의 첫 번째 함수는 이름도 멋진 first fun입니다. 처음 느끼는 재미 이게 아니라 처음 만드는 함수란 뜻이에요. 이거를 뭐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쓴 거고 우리가 또 변수 이름을 쓸때 줄이겠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변수의 이름에는 숫자가 맨 앞에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문자열로 가신 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함수를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함수의 이름은 first fun이고 함수를 만드는 명령어는 바로 function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argument가 들어갈 텐데 우리 x 하나만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x라고 하는 어떤 값을 하나 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중괄호를 하고 좋은 습관이 여기서 엔터를 치는 거라 했어요. 여기다 쭉 써도 되지만 엔터를 쳐서 이렇게 내리고 자동으로 인덴테이션이 보통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만든 함수는 어떤 값을 넣어주면 그 값을 제곱해서 돌려주는 그런 녀석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하면서 이쪽에 변화를 좀볼 거예요. 지금은 지금 저희가 만든 데이터라든지 밸류들,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함수를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면 자, 보십시오. 아무 일 없었고, 여기는, 오른쪽에는 function이라고 해서 새로운 섹션이 생겼고, 거기에 방금, 우리가 작성한 first fun이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만들어져서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여기를 닫고, 죽이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이 스크립트를 불러왔을 때에는, 저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그대로 볼수 있지만 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거를 다시 실행을 시켜야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뜨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용 정의한 그, 이 first fun이라는 함수가 뜨지 않으면 사용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없어요. 자, 이 함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이 함수를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규먼트에다가 x 대신에 5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뭘 기대할 수 있죠? 네. 5의 제곱값이 나오길 기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는 x라고 하는 녀석을 받아서 x를 제곱해서 값을 돌려주는 함수를 만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죠? 25라는 게 나오죠. 자, x는 꼭 이렇게 값 하나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x에다가 1부터 5까지 이렇게 값을 주고, 그렇죠? 여기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first fun에다가 이렇게 x라고 하는 값을 주면 다섯 개의 값들을 모두 다 제곱을 해서 우리한테 그 결과 값을 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함수를 정의를 직접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코드라든지 일의 양을 줄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성하게 될 코드를 굉장히 훨씬 더 심플하고 깔끔하게 보이게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들을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루프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한번 구할 수 있는데 원래 사실 평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x를 만들어 놨으니까 x의 평균 값을 구하면 3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x에다 지금 1부터 5까지를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1부터 5의 평균은 당연히 3이 돼요. 이건 뭐 평균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어떻게 구하죠? 평균을 구하는 거는 여기 들어있는 녀석들을 다 이렇게 합치고 여기 들어있는 녀석들의 개수가 5개니까 5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3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그냥 R을 설치해서 불러왔을 때에 베이스 패키지에 들어있는 이 m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구하고 같이 해보자고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건데 average라고 하는 함수, 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도 우리가 방금 전에 사용한 min처럼 이 min이라는 함수처럼 평균값을 구해준 함수인데 내가 직접 그런 함수를 좀 디자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문법대로 function을 쓰시고 여기에 x라고 하는 걸 받는다. 뭐 x도 되고 y도 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뭘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은 이 어떤 값들을 뭐 벡터를 받으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치팅이긴 한데 이거는 조금 숨기는 거긴 한데, 이미 sum이라고 하는 게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쵸? 이거를, 사실은, y라고 하는 벡터의 길이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바로 y라고 하는 벡터 안에 들어있는 그 요소들의 숫자가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 y 값에 있는 것들을 다 합친 후에, 그거를, 길이를 나눠달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sum 자체는 이미 우리가 만든 함수가 아니라 베이스 패키지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죠. 일단 지우고, 그쵸? 그래서 sum 여기다가 우리가 for 루프를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i in 1부터 length y, 그쵸? length y에 대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sum은 sum 네, 여기다 먼저 한번 할당할 수 있을 겁니다. sum이라고 하는 거를 0을 잡아놓고요. 그쵸? 그다음 제가 여기다 이걸 왜 쓰는지가 여러분들은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for 루프의 안쪽에 이걸 쓸 때랑 바깥쪽에 쓸 때랑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 바깥에 있는 sum을 0이라고 할당한 것은 네, 죄송합니다. 0이라고 할당한 것은 사실은 이 for 루프 안에서 돌아가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안쪽에 쓰게 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for 루프가 돌아갈 때마다 sum이 0으로 다시 리세팅이 되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for 루프 바깥쪽에다가 이걸 해결을 그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sum은 원래 sum 값에다가 그 y에 i 번째 엘리먼트를 더해서 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1부터 y의 길이만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y에 10개가 있으면은 10번째 것까지 다 더해서
그 값을 최종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루프가 돌아가고 나면 sum 값에는 0이 아니라 y에 있는 요소들 합친 값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죠? sum을 length로 나눠주게 되면 y의 length로 나눠주게 되면 되고요. 이거를 프린트라고 해서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average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졌고요. 원래 average에서 여기다 x를 하면 x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부터 5까지 값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3이 나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min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min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숫자들의 평균값 달라고 하면 5.5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직접 만든 함수에서도 average를 써서 1부터 10까지 달라 하면 당연히 5.5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루프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막 배운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그냥 있는 대로 쓰기만 했던, 그죠? 패키지에 들어있어서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해줘서 쓰기만 했던 이런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해 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여기 그 프로그램에서 주어지는 함수들만을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함수가 또는 명령어가 이 프로그램 내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따로 그 패키지를 설치했을 때그 패키지 안에도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함수를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 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몇 가지를 더 해볼 텐데, 최근에 이 환율이 이제 막 조금씩 막 왔다 갔다 하고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경제 상황이 다 좋지가 않고요.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 0.1%의 성장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그거랑은 별개로 그런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막 이렇게 요동치게 되면 그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요동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물론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들 때 아주 간단한 함수지만 원달러 환율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금액을 집어넣으면 그거를 달러로 계산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한번 할수 있을까요? 봅시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에서 달러로 이렇게 할까요? WD 원에서 달러로 convert라는 함수, 전환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일정한 금액의 원화를 들고 있으면 이거가 지금 현재의 달러로 얼마인지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함수를. 그래서 이제 만들려면 function이라는 명령어를 쓰셔야 되고, 여기는 아까랑은 다르게 지금 두 가지 이상의 argument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자, W라는 게요. 대문자 W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화가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 R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환율, ratio. 그러니까, 원에서 달러로 바뀔 때 환율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뭐, 원화가 얼마냐. 아니면 이거 계산을 쉽게 하려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DW를 해볼까요? 그래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걸로 한번 계산해 보죠. 그래서 이거를 앞에를 두개 아규먼트가 들어가는데 앞에는 달러를 금액을 집어넣게 하고 뒤에는 1달러가 얼마다라고 하는 그 환율을 집어넣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금액을 뭘로 할까요? P로 할까요? P라는 변수 아무거나 주고요. 이게 뭐 제가 지금 P를 썼지만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쓰셔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P에는 간단하게 쓸수 있죠. 자, D 곱하기 R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생각해보기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그러고 나서 프린트 P 하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달러가 얼마가 있는데 1달러당 얼마다라고 하는 환율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곱해서 원화로 계산할 수가 있고 그 결과를 지금 프린트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함수 같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아규먼트가 두개 이상 들어가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DW 컨버터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졌고 여기에다가 한번 예제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다 닫고 자 환율이라고 제가 구글 검색을 한번 해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이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니까 디귿으로 가야 되나요? 리을미음 여기가 안 나오나요? 이걸 이렇게 검색을 아예 해보겠습니다. 달러 원화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지금 환율이 1.127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간단하게 하죠. 그럼 내가 500달러를 들고 있고 그게 지금 원화로 얼마냐를 물어보려면 12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7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넣어볼까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500달러를 지금 환율이 1212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거의 13만 원에 가깝죠? 이거는 얼마냐? 지금 얼마예요? 60만 637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원달러를 또는 그 달러에서 원으로 금액을 환산해 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른 예를 하나 볼 텐데 그 전에 요 문법적으로 anonymous function이라고 하는 걸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자. anonymous func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anonymous라고 하는 건 이름이 없는 뭐 무작위로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예로 돌아가서 요거를 그대로 따라 볼까요? first fun을 보겠습니다. 예. 요 first fun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이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 first fun을 만들 때이 first fun이라고 하는 X 값에 들어있는 애들을 제곱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뭘 했었냐면, 이렇게 문법상 그 중괄호를 써주고, 이 중괄호 안에다가 이 함수가 하는 일을 작성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귀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처럼 뭐가 좀 그래도 좀 많이 쓰면, 예? 많이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진짜 간단한 거잖아요. 이거 하나 쓰려고 막 여기다가 중괄호까지 넣어주고 별짓을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한 가지로 이렇게 뭔가를 그쓸수 있을 때에는 좀 빡빡하게 굴지 말고 좀 편하게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보통은 공간을 줍니다. 구별해 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것도 함수가 돼요. 여긴 중괄호가 없지만 이런 것들은 문법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줍니다. 한번 작성을
자, 헷갈리지 않게 first fun 1이랑 해서 구별해서 제가 그 함수 이름을 바꿔주고요. 이렇게 보면 아무런 에러가 안 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에는 원칙적으로는 안 맞지만 이거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first fun 하고 당연히 10을 하면 100이 나와야 되죠. 우리가 anonymous function이라고 만든 이렇게 문법을 기존의 문법을 무시한 애를 가지고 작업을 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좀 이렇게 길게 썼다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 함수가 정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쓰지 않고 이 함수를 정의하는 요 명령어 바로 뒤에다가 이 함수가 하는 일을 정의를 하게 함으로써 함수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함수를 우리가 바로 anonymous function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차수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어떤 작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merge라는 함수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4개를 하나씩 하나씩 합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reduce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그거를 한 줄에 끝낼 수 있었거든요. 길게 막 쓰지 않고. 그때 여러분들이 이 머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머지를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리듀스 안쪽에 보면 그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면 그 안에 들어 있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이 anonymous function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가지고 코드를 보시고 아 이게 anonymous function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한번 확인을 직접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nonymous function도 배워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배운 함수들을 어디다 쓸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birthday problem이라고 해서 그 생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R에서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상용화된 어떤 함수들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대표적인 게 apply 계열의 함수들이에요. apply 계열의 함수들에 대한 설명을 또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너무 많이 치다 보면 손가락이 아파서 보통 이걸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활용편, 그죠? 또는 뭐라고 할까요? UCG.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 생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수학적으로도 재밌는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그 여기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체적인 코드가 작동하는 데는. 왜냐하면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놓으면 뭐라고 했죠? 이 부분은 읽지 않는다. 컴퓨터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뭐냐면 지금 뭐라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고등학교든 중학교 때한 반에서 이렇게 있을 때한 반에 뭐 30명이든 뭐 40명이든 있을 수 있겠죠. 적은 경우에 뭐 20몇 명 있을 수 있고. 그때 어떤 특정한 두 사람이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한 반의 사이즈가 몇명 있을 때, 정해진 몇명 있을 때, 여기서 이제 X가 사실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파티에 갔을 때또한 반이어도 좋고, 뭐 파티에 갔을 때 있는 인원이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파티에 갔더니 그 파티에 5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적어도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걸 나타내는 게 여기 있는 이 prob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birthday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요. x라고 하는 거는 파티든 아니면은 뭐 어떤 자기 반에 있는 학생들의 전체 명수에 해당하는 거든 그 명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prob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적어도 두 사람이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 choose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 두 명씩 고를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combination이라고 하는 거 아마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10명 중에 두 명을 고르는 방법.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choose 세명 중에 두 명을 고르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명 중에 두 명을 고르는 방법은 네 가지 중에 두 개를 고르는 방법은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압니다. 그쵸? A, B, C, D 네 개를 두 명씩 짝짓는다. 그러면 여섯 가지 총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364라는 게 365에 요거의 자승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은 단한 명도 생일이 같지 않을 확률이고 그거를 전체 1에서 빼주면 적어도 두 사람은 이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학 시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요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직접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계산하고 나면 뭐 리턴 또는 프린트해서 이 확률 값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birthday라고 한 함수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이쪽엔 에러가 없으니까 좋은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직접 해보죠. birthday. 우리 반에 예를 들어 10명 있어요. 그러면 나랑 같은 생일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적어도 한명 있을 확률이 11%나 되네요. 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명이면 오, 70% 가까이 되고요. 40명이면 오, 88%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50명이면 거의 96%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그 같은 반에 나랑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 우리 서로 운명인가 봐. 와, 우리 너무 대단한 인연 아니야?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한 30명만 돼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쵸? 70% 정도 확률로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과 생일이 같았던 여러분들의 친구는 여러분들과 대단한 운명이 별로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학에 따르면.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끝나면 재미가 없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자, 복사해서 갖다 붙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프로 이거를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 잘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for 루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x는 지금 2부터 100까지. 왜 2부터 시작하냐면요. x가 1일 경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건 적어도 두 사람이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기 때문에. x가 1인 경우는 의미가 없어서 2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2부터 100까지, 100명까지 한번 보겠다는 거고요. by는 1. 그래서 2부터 2, 3, 4, 5, 6, 7, 8쭉 가서 98, 99, 100까지 하겠다는 거고 y는 일단 0값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i인 1부터 x의 길이까지 y의 i번째 값은 birthday 함수를 내가 만든 걸 써서 직접 만든 걸 써서 birthday에다가 i라는 값을 넣어서 나온 값을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일 때에 지금 그 뭐가 나오죠? 두 명이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 세 명일 때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 100명일 때 100명 중에 두 명이 적어도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여기에 이제 찍히는 겁니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y에 이렇게 확률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일일이 눈으로 보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x에는 x, y축에는 y값을 찍고요. 그다음에 그래프를 라인 형태로 그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려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벌써.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자, x라고 하는 거는 생일, 같은 반이나 아니면 파티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명수를 얘기하는 거고, y가 적어도 두 사람이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 생각보다 한 3, 40명만 돼도 한 70%에 가까운 확률로 나랑 생일이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 직관적으로 뭘알수 있습니까?
60명쯤 되면, 파티에 있는 사람이 한 60명쯤 되면 거의 100% 나랑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0명쯤 되면 뭐 이게 거의 차이는 안 나지만 60명일 때나 100명일 때나 이쯤 되면 뭐이 정도로 집단의 사이즈가 커지면 생일이 같은 사람이 그 중에는 반드시 두명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뭔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걸 이렇게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끔 만든 후에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사람들이 지금 뭐 뉴스 보면은 뭐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